안녕하세요. 올해 경희대학교 한약학과에 합격한 김진영이라고 합니다. 최종 합격 발표하는 날 두 학교가 연속적으로 발표가 났었는데 첫 학교는 불합격이 나고 몇 시간 후에 발표한 경희대는 최종 합격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짧은 몇 시간 동안 롤러코스터 같은 기분을 느꼈었기 때문에 굉장히 잊을 수 없고 즐거웠던 경험이었습니다. 전적대학교와의 차이점은 일단 학교로 오는 걸음 자체가 굉장히 즐겁고 기대되고 하루하루가 기대되고 전적대학교에서는 수업이 끝나고 바로 복습하거나 예습을 하거나 공부를 하는 분위기가 잘 성성이 안 돼 있어서 제 실력을 쌓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측면이 많았었는데 이 학교에서는 수업이 끝나고 다 같이 복습 공부하고 자정 넘어서까지 같이 공부하는 분위기가 많이 형성돼 있어서 제 실력을 늘리기에도 굉장히 좋고 잘 선택한 것 같습니다. 수리 논술 같은 경우에는 학원에서 수학 교수님이 따로 논술을 보는 학생들을 위해서 정리해 주신 파일을 계속해서 옮겨 적었던 것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수리 논술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단순히 푸는 게 아니라 그 개념의 이름과 어떻게 풀이가 진행되는지도 상세히 써야 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중심으로 준비하면은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종 합격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1차 합격을 했다고 본인이 최종 합격을 한 것처럼 생각하고 나태해지지 않고 2차 합격까지 하는 데 필요한 자기소개서, 전공, 그리고 면접 준비를 시간이 많을 때 착실히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공계는 교수님들이 전공 관련 질문을 하는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에 썼던 전공 내용들 중심으로 전공을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적대에서 제가 식품공학을 전공했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었던 거는 생약학 연구 분야였기 때문에 한약학과에 지원하게 됐고 한약학과 수업을 들으면서 강의 중간중간에 교수님들이 본인들이 연구하시는 분야에 대해서 수업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그때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생약학 연구 분야로 진출을 할 경우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있어서 편입은 제가 제 자신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수능에서 한번 실패를 맛보고서 제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고 되게 낮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편입을 함으로써 제 자존감도 높아지고 그리고 남들과 다시 같은 선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계기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이 저한테는 가장 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말은 예전에 공부를 안 했었다고 본인의 한계를 자신 스스로가 낮게 설정하지 말고 그 한계는 본인이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확장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끝까지 희망 잃지 않고 계속 노력해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꿈을 향해 도약하라! 김영 편입 화이팅!